안녕하어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모든 준비가 진행되는 이 때에, 특별히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일꾼 삼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사명대로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삽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 몇날몇날 몇날 후에 천국에 가서 친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고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 하는 그 일에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 들고 나간 이 귀한 선교사들 그 가족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육 간에 축복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일의 뒷감당을 맡은 저희들, 맡은 소임을 다할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궁금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저 같은 말씀인데 이 가운데에서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 오늘은 상대를 좀 세게 골랐습니다. <laughs> 마귀를 대적하라. 예, 마귀에 대한 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또알 것은 마귀도 또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지켜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각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라고 아담에게 얘기할 때 마기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때부터 마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 오신 것처럼 마기도 하나의 방해꾼으로서 인류 역사 속에서 집요하게 지금 현재 우리들 속에까지 사람들 속에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기회를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하고 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교라고 하는 그런 에, 완전히 그 노을을 세워가지고 그 속에서 아주 꼼짝달싹 못하도록 예 <laughs> 종교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특히나 마귀가 아주 치료하게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마쳤을 때도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 뒤에서도 항상 따라다니면서 마귀는 역사해왔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얘기, 제자들과 얘기할 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이후에 또 마귀가 바로 사단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마귀가 또한 우리가 방심하는 틈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가까워지고 진리와 가까워지고 그러니 죄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죄와 가까워지고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laughs> 실제로 마귀는 아주 강한 자입니다.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의 후손들도 넘어뜨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고 결국은...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모두 물로 심판을 받는 데까지 마귀는 사람들을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닐 때이 성전이 하나의 마귀의 소굴이 됐습니다. 사단의 아주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그곳이 그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들어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고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사는 삶을 살고 바리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열심으로, 열성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뒤에서 마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 열심당어지라고 하는 그 파도 열심당파죠. 예, 진로파라고 그러는데 열심당파도 예, 저 로마의 세력에서 우리가 독립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국가를 아주 강하게 만들겠다고 아주 그 대모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그 로마 세력에 대적하는 열심당파 그들도 민족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헤롯당파 이 헤롯당파는 헤롯 왕의 어떤 왕권을 의지해서 의탁해서 한한 한 세상을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해로 땅파 니들 다 잘못됐다 그래서 은둔생활하는 에세네파까지 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큰 다섯 개의 아주 중요한 그때 당시 유대기의 다섯 개 파가 예수님볼 때는 모두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각 파마다 그 속마다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상 세상 사람들 속에 아주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였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것을 흐려버리는 것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인데, 이 세상 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전두지폐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또한 그 반대로 마기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뭐 한국 사람이 서양 종교를 믿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세상 풍속 뭐 제사 지내고 뭐 하고 하는 그게 아주 그 미풍양속으로 좋은 거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 마귀죠. 그 마귀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 사탄은 실은 이 지상과 천상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네. 나중에는 이제 잡혀서 무적행에 던져지고 나중에는 이 의왕불목까지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잠깐 이 마귀를 놔두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욕기 1장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1장 6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7절까지 같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 사단, 지금 현재 에, 우리를 돕는 천사, 구원받은... 에,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이 천사, 이 천사들도 지상과 천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이 사닥다리죠. 예수님이 사닥다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실은 야구본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도 말씀을 하셔요. 우리도 죽으면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 지상과 천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이 마귀도 타락한 천사죠. 이 천사들은 지상과 천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마귀, 마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하면은 실은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죠?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 죄가 부지 불식간에 짓는 죄죠. 나도 몰래 짓는 죄. 그때 내가 갑자기 뭐 화를 냈다든지 뭘 미워했다든지 어떤 다른 나쁜 생각을 품었다든지 이런 나도 몰래 그냥 그런 죄를 질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자백해야 됩니다. 계속 자백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자백이 그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데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우리가 자백해야 됩니다. 때론 그런데 나도 몰래 짓는 죄는요 잊어버려. 요 하나님이 대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하늘에 우리의 대원자가 있다. 하늘 성소에 지금 예,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하지 못한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그런 거다 변호해줘요. 변호사죠. 그것이 대언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 자백하면은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점점 그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점점 점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또는 생활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짓는 죄가 고의로 짓는 죄죠. 의도적인 죄입니다. 시편 19장 13절에 있는 대로 다윗은 말하기를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또는 어떤 분은 자범죄, 자기의 의지로 짓는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의로 짓는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그 죄를 물론 고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을 변상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에? 떠나야 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회개라고 그러는데 그 회개는 자기가 고의로 지은 그런 죄에서 완전히 내가 돌이켜 돌아, 돌아서 떠나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알면서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넌좀 맞아야 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안 하지. 그래서 몇 배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없으면 너에게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요. 아들이 뭘 잘못했을 때, 예, 아들에게 매를 때려내서 자또할 거야 안할 거야 예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지 예자 이제 용서했으니까 가예 징계하시고 어 매를 대고 예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돌려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이 징계를 내립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징계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요. 만약에 징계가 막는데도 또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 또 했다 그런다면 더큰 징계를 받죠 네. 아마 일곱 배로 더 할지도 몰라요 더큰 징계를 받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결케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뤄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까지도 바꾸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를 지우는 성품구원이다 그렇게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죄와 점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예?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이 되면 깨끗게 되면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선이고, 드리지 않고 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걸 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이첫 번째 죄하고 두 번째 죄하고 달리 이세 번째 죄는 상급과 책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드린 자, 성령의 뜻대로 살고 예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한 히그 선한 일에 일을 한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산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과 부끄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 대박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선악 간의 죄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뒤에는 전부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 내가 막 화를 계속 내도록 부추기는 것도 마귀고, 내가 고의로 죄를 짓도록 뒤에서 부추기는 것도 마귀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 또는 이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주저하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뒤에서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를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40일간 줄, 줄이셨어요. 40일간 금식을 하게 되면 진짜 한계에 도달합니다. 배고프지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면 불가능한 일이 없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귀를 이기십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패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를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 예수님의 제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떻게 나한테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데,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사단이 멍뭐 밀까브로듯 이렇게. 예, 예, 베드로를 참소하고 송사하고 어막 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예 그리고 믿음 안에 옳케에습쓸수 예? 있도록 예그 예수님이 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베드로까지 밀가부르듯 사단이 밀가부르듯예 우리를 갖고 막밀가르는거 알죠?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둡니다 그냥 둬도 예, 전부 다다 다 자기 수화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겁안 냅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예,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그냥 둡니다 문제는 우리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의 생활을 어떻게든지 망치게 하려고 예,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실족시키는 그 도구가 누구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베드로였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바로 하와였습니다 맞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을 실족시키려면은 어? 실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망치기 위하, 위해서 하는 일이 첫 번째.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네.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왕따도 있고, 은따도 있고, 뭐무한따도 있는데 따돌리는 마음 또는 차별하는 마음 이거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업신여기는 마음을 넣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 뭐? 아, 뭐 이런 거 있지. 아. 업신여기는 마음 또는 따돌리는 마음 또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 잠언 14장에 보면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마음속으로든 실제로 몸짓을 통해서든 행동으로든 말로든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없신 여김을 받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네? 주님의 몸딘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이 안에 내가 있고 예, 몸이 서로 돌아보듯이 예? 서로 이쪽 손이 아프면은요 이쪽 손이 와서 하고 소, 호도 후, 후, 어? 이렇게 온 몸을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 건데 아예 그냥 따돌려 버리고 없신 여겨 버리고 차별해 버리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소속감을 상실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님의 몸 되인 교회 안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평강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 그런 그 서운한 마음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다면은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내가 준다 그렇 그런, 그런다면은 주님 앞에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4장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스 14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예. 10절도 같이 읍시다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의 자매를 없인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사랑의 발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새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됩니다. 야구보서 2장에 보면은 어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크,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요, 예, 너는 거기 섰든지, 그냥 뭐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예, 이건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교회 안에서는 주님은요, 주님의 자녀는요, 주님께서는 모두 다 똑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부서에 왔는데, 투명인간 취급하고, 인사에도 안 받아주고,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치고, 예. 그런 일이 있다면, 예. 그것은 그 자매, 그 형제에게 마음이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누구냐? 내가 피 흘려 죽어서 얻은 내 자녀다. 예.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계명을안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예, 맞습니다. 예, 이 업신여긴다든지 따돌린다든지 차별한다든가 이거는요 그냥 예, 그거는 이제 시작이죠. 그보다 더큰 예, 것은 이제 그걸 더 지나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요. 계속 자기 마음이안드는 안 드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는 대놓고 얘기하는 대놓고. 대놓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에? 자매, 나 자매하고 교제할 거 있어. 이리와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예?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예, 그 헤아림으로 예?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실은요 누가 비판을 받을 때 가장 힘들어하냐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비판을 받을 때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거는 비판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자기가 비판을 받을 때는 그못 견뎌요.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대적해야 돼요. 내 속에서 이걸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지만, 예? 찾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5절. 16, 15절, 15절. 요한복음 15장 아요 8장 8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습관이나 예,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한 것이다. 예. 왜 지각하냐고? 판단했던 사람이 자기가 지각하죠. 그죠? 그건 뭐냐? 자기가 자기를 정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합니라 그렇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판단은 누가 냐면은요 구원받은 지좀 오래되시고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뭘 알아요 뭘 알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우선 자기 막 구원받은 그것또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지 우선 남을 뭐, 뭐 신앙생활 잘하네 못하네 이러네 저러네 예, 판단을 개지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오래 되신 분들이 이 죄를 이 마귀의 쓰임을 받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대로 그대로 받아주고 기저귀 차 나이는 기저귀 차 나이대로 기는 아이는 기는 아이대로 걷는 아이는 걷는 아이대로 뛰는 아이는 뛰는 아이대로. 뛰는 아이는 뛰는 아이대로. 장성한 청년이면 청년대로, 하나님은 그 전체를, 그 상태 그대로, 예.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받아주고, 예. 그래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사랑스럽고, 기적이 찬 아이라도 할지라도 그대로 사랑스럽잖아요. 주님이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바, 에,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입 남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죄는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죄는 세상 죄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전부 교회의 영광스럽고 티없는 이 흠없는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흠집내는 더 심하게 말하면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교회를 깨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죄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겠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겠잖아요. 이것을 몸으로 깨달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간증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내가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든 나를 업신여기든 사도 바울은요 그 신앙으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경우에는요 어린 신앙이 어린 경우에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한 방에 그냥. 그 마귀의 한 펀치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와우는 신앙이 아주 성장하신 분입니다 엄청난 많은 판단과 비판과 업신여김 때로는 맨만물의 찌끼같이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까지가뭐 그거는 아주 작은 일이라 이건 신앙이 성장해 가신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물론 예,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다음에 업신여기고 예. 뭐 따돌리고 차별하는 그것은 예, 이제 1단계라면 2단계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면 3단계는 뒤에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없는 데에서 비방하는 것을 이 마귀는 즐기는 거예요. 그 사람 없는 데에서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에 대해서 막 그냥, 예,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건 별식이라고, 막, 어? 예.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학부모들에게. 예, 가정에서 절대로 학교를 비판하거나 선생님을, 예? 그 비방하는 말을 자녀 앞에서 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은 자녀 교육을 망칩니다. 이 부모님이 존경하지 않는 그 선생, 선생님에게 이 아이가 가서 제대로 배우겠냐고 말이에요. 부모님이 업신역이고 부모님이 아주 뭐하는 그런 선생님한테 이 자녀를 망치는 길에 자녀의 신앙을 망치는 길도 똑같습니다. 자녀 앞에 있는데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자녀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을 망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비방인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사장 13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찍히가 지리어도다 비방을 당한 즉, 예, 쫓아가서 멱살잡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비방을 당한 즉, 가서 권면했습니다. 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설명도 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다 예수님도 침배침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조출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실 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에 뭐라 할지라도 그걸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묵묵히 무슨 일을 마, 남이 뭐를 하든 뭐 하든 예. 그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 야고보서 4장 봅시다. 야고보서 4장.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또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예? 마귀가 없다면 아마 이거 안할 겁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야겠어요. 자, 야구부서 바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일을, 말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라고요? 버리고, 예.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예. 실제로, 예,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어떤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 음? 그분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에? 에, 좋게 서로 서로 말을 해주고 그 말을 서로 듣고 서로 할 때에 에, 서로가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 우예해주고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마귀는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성내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자문에 그런 말씀이 많요 그죠? 자문 믿고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자문 16장 봅시다. 자문 16장 32절입니다. 자문 16장 32절 노아기를 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 화내는 거죠. 잠언 1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그죠?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니겠죠. 그 뒤에 항상 부추기는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마귀를, 마귀의 뜻, 마귀의 일을 이기고 그게 이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승리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누구에 대해서 이긴단 말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야, 그거 참어? 응? 너 성질 죽었네. 에? 에. 그 마귀가 이 본성을 자꾸, 예, 자꾸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데, 이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예, 이 자존심에 손상이 간다든가, 그런 것은, 예, 그런 거를 참냐니가, 예, 너 바보냐, 응? 어? 너 배알도 없냐? 그러면서 자기를 높아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줄여왔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 야구서 바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교회에서요 자기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분이 하늘에 가면 가장 높은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란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음? 누가 가장 큰 상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했던 본보다 생각지 않은 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더큰 영광으로 더큰 상으로 그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겸손하고 얼마나 내가 낮아졌느냐 낮아지는 것만큼의 반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래요.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사는 건 잠깐입니다. 낮아지게 사는 건 잠깐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상급과 멸류관과 에이,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누가 보면 22장 24절로 27절까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어린 자와 같다 그 말이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같이 읽읍시다 앉아서 먹는자가 크냐, 섬기는자가 크냐, 앉아 먹는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제 개그 속에 보면 에. 천국에 갔더니 장로님들이 식당에서 서빙하고 계시더라 하잖아요. 아,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에. 그랬더니 목사님, 배달 나가셨다고. 그 아재 개고수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에, 섬기는 자 중에 예수님이 계시듯, 계셨듯이, 에,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듯이,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높아지려고. 음, 예. 어떤 분은 어떤 뭐뭐뭐 안막 뭐 임원 같은 거안 맡겨준다고, 응, 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뭐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다면 안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뭐 그것이 벼슬도 아니잖아요. 어떤 계급도 아니고. 교회 질서상에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에? 그 위치를 정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은 그 위치, 위치마다 그 책임이 다르고, 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선생된 자가 더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너희는 많이 선생 되지 마라. 우리 심판의 룰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요. 그러잖아요. 다섯 달란트 맡긴 자는 다섯 달란트를 맡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맡긴 자는 두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달란트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셔요. 그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다 했을 때에 그 상급은 같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깨려고. 그래야 복음 못 전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사람 따라 사람을, 이게 자꾸 이 팔을 나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릴 때는 특히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 따라, 뭐 누구 따라, 예.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 봅시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크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크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바뀌었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어린아이에게 속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말이죠. 그 어린 애들은요, 조그만 일 갖고도 잘 다퉈요. 응? 조금 뭐 해도 막,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러다가 또좀 친해지면 뭐요? 에다라라라고 그죠? 어? 어른들이 볼 때는 참 우스운 일인데, 이제 어린 아이의 속성이라고 볼수 있죠. 에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사랑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 그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미 하나 되게 해 놓으신 이것을 힘써 지키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어떤 직책, 직무가 있는데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게 하는데 내가 방해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죠? 대사니가 전서 5장. 대사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대사노니카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너희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교회는요. 건물을 건물이 하나, 하나. 건물마다 이어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벽돌이라면은 벽돌 하나하나가 전부 쌓여서 이 건물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딘 교회가 우리 하나하나가 전부 쌓여서 예, 주님의 몸딘 교회,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예,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이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고 예,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거기한 벽돌, 어? 거기한 뭐를... 예, 우리가 정말 서로 귀여겨주고 사랑 가운데서 귀여겨주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어느 교회 다니시던 분이 예,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예,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다.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에? 아이 뭐와 보니까 전혀 이단이 아니네. 내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구원 받고 여기 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단이구만. 응? 어? 맨뭐 권사끼리 장로끼리 싸우고 뭐뭐 하고, 어?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귀가 역사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게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거를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네?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빛을 잃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어? 죄하고 선, 악과 선이 동시에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악한 일은 그냥 못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도 못하게 되고, 마음이 없어서도 못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할 그런 틈을 안 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차 타고 왔는데, 마귀는 틈 타고 온대요. 마귀가 역,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안 주니까, 시간도 안 주고, 그런 장소도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얘기했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마구가, 마귀가 뻥 하고,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도, 장소도, 못도, 일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더욱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 많이 있는데, 그들 지금 뭐 지금 뭐 특히 이제 고3 졸업하고 막 그러면은 뭐 그냥 막 일로 산으로 들로 뭐 그냥 예 여기로 저기로 막 그냥 뭐 날라다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 죄 짓는 곳 이런 거 시간도 없고 예, 마귀가 틈을 탈 수도 없고 음, 진짜 성령이의 예, 성령을 쫓아서 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한판 승 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마귀는요 어떻게든지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요 18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막태복음 18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놓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실족 당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 우리는 내가 실 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라고 그렇게 그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구나라고 감사하고 고맙게 받으면 됩니다. 그거를 자기는 음 그래 가지고 그런 말 때문에 거리감이 생기고 실족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 누가 말하기를. 흠흠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나안 가, 나안 나가. 그런데 상대방은 잘 나가요.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이 자기 손인 거예요. 그잖아요. 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의 역사. 네. 몇날 후면은 이 교회 전체가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데, 네. 그 영안이 밝아서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일개 개개인 하나 하나를 뜯어보면은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의인입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죄인이지. 그러잖아요. 예 성품이 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 거기서 거기지 그렇죠? 얼마나 많이 좀 이렇게 바뀐 듯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또이 예. 육신이 언제든지 살아서 언제든지 나 여기 있다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선질로 예. 생각한 자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막 예, 앞댈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마귀가 어떤 예, 다리를 탁 걸으면 팍 넘어집니다 응? 그럴 때일수록 자꾸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응? 그렇잖아요 베드로우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가칠거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잡혀서, 예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을 때는 무리로 걸었지만. 주변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봤을 때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보고 나아갈 때는요 무리를 걷습니다. 상황을 보고 옆에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거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활, 에? 이런 말 들으려고. 어, 내가 뭐 교회 나가나 내가 그 부서에 나가나 뭐 이렇게 되고 네. 실은 그런 말을또 소화하지 못하는 아직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많은 그죠 실은 그런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어? 이런 저런 얘기 다 듣고 그러면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예, 아직 너무 어린 그런 음? 예,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지고 아예 그냥 두어넣어버리는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자 시편 66장 봅시다. 시편 66장 9절부터 12절까지 예. 하나님이 해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66장 9절부터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불과 물을 통행, 우리가 물,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때론 하나님이 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하고가게도 하셔요. 불과물을 통과하게도 하셔요. 에.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에. 하나님은 옆에 사람이 에. 무슨 에. 서운한 말한 거라든지 그런 것도 쓰셔요. 에. 그것도 하나님이 예, 그냥 역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하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실족해라 그러냐? 실족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예? 마귀한테 그냥 한방 맞아가지고 그냥 떡 떨어져서 신앙생활이 뭐고 막 예? 아예 그냥 예? 포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요. 예?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지키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예? 때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를 실족 해서 그냥 주지 않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장. 시편 121장. 3절입니다. 시편 1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족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실족지 않게 하시며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받고 예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도 뒤로 하고 뭐하고 그냥 예,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이건 예, 게임 아웃이죠. 넉다운 응? 카운트다운 들어가지. 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마귀한테 그렇게 예, 맞는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이 마귀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또는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 영혼보다 육신을, 육신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자 속에 들어갑니다. 이 사단이 가론유다에게 들어갈 때, 성경은 말씀하실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가론유다,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이 가론유다는 막지 못하고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고 졌습니다.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마귀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론유다는 예, 받아들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도록 아나니아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이 싸움에 해야 됩니다. 그죠?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에? 또는 세상을 통해서 예, 계속.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부활이하는 자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부활이하는 자. 이거는요, 예,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믿음을 떠났다 그랬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촉한 줄 알라. 예. 신앙 생활 하는데, 저희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다 채우신다고 믿고, 믿고, 예. 예. 어떤 사람이, 예, 예. 수천억대 뭐, 갚은데, 그 돈이 전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자기 용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어. 그러니까 수천억 대 갚은데 뭐예요? 자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좀 촉할 줄 알라. 예. 그 용돈 그냥 없이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하루 생활이 거기서 거기지. <laughs>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 예. 이러는 자에게, 예. 사단이 역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는 법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성령을 주차 사는 삶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고 있는데 성령에 이 충만하면은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에 시간 시간 살게 되면 절대 마귀 틈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3대적, 육신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세상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마귀가 막아요.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형제 자매들을 예?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일, 그 일을 하는 그 선한 일엔 마귀가 막는 거예요. 그럴 때 대적하라고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어떤 자매님이 주일날 교회를 올라면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남편이 얼음장을 넣고 뭐 교회 못 가게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아, 저거는 에,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대적마귀가 나를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하,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거는 뭐더 많이 하면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예, 전도 못하게 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야 됩니다. 예? 부딪혀서 이겨야 돼요. 아이고, 우리, 우리 집사람은, 아, 신앙생활 하는 건 내가 못 건들어. 그래야 됩니다. 그러고 자기가 무장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이지, 그냥 질질 끌려가 갖고요, 끝까지 그러다 보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예,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이거는요, 왜냐, 기왕에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그게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다. 이 제가 거꾸로 했네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예?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 14장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성령의 뜻에 아주 내가 마음을 먹고 예 그냥 대적해 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육신에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마귀한테 대적 마귀한테 지지 말고 성령을 조차 우리 대장 예 예수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죠.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예,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 올바른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말 속담에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우리의 대적 마귀 예,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나는 방법은 정신 차리는 거죠. 이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 그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거기 타협하지 말고. 예,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그것은 고난의 길이죠. 그렇지만 승리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 그렇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 예.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기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죠. 예.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주님을 섬기며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천사가 보기일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 자신이 볼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 천국계까지 연결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 교회라고 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것처럼 이 대적 마귀를 이기는 에,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람이 마귀의 손아귀에 잡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마귀한테 그냥 구원받은 이후로 의도 맞고 살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귀찮아요. 자기가 마귀 그냥 툭툭 털어가지고 훌훌 털어놓고, 네. 그저 그냥 그는 점차로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결심해야 됩니다. 네. 잃어버린 양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는 그 다윗처럼 사람들을 마귀의 이입 이, 이, 이 속에서 그 압제 속에서 우리는 구현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더욱 잘 우리보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우리는 마귀와의 한판에서 이겨야 됩니다. 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여튼 넘어뜨리는데 마귀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를 깨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나누어 합심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할을 하는 이 마귀 예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그거를 실은 우리는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지혜롭게 대적해서 마귀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잖아요. 내가 마귀의 쓰임을 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예. 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이것을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내 네, 네 아버지니라. 그러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만에 살아난다니까 주여 그러하지 마,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에게는 이런 일이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그랬더니 사단아내뒤로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도 역사하고, 그리고 베드를 통해서 마귀도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는 우리가 좀 잘못하면 마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마귀의 쓰임이 돼서는 안 되도록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예? 그것이 승리의 계가가 될 것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리시고, 이제 꿈틀거리는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짓밟도록 하신 주님, 우리가 마귀의 바에 어떤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우리 주 성령을 좇아서 마귀를 대적해서 그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을 더욱 더욱 늘려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